네, 무대였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는 네. 무대에서 같이 울면 아마추어라고. 근데 제가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창피하네요. 네, 일단 우리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입 부분에 무반주로 노래를 딱 스타트했는데 굉장한 도전이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한번 반전은 그렇게 해서 음악과 딱 어우러질 때 이런 사랑, 이런 더 몰입감이 확 들더라고요. 그런데 자기 감정에 너무 취했을 때부터는 내가 슬퍼질래다가 울고 있으니까 이렇게 딱 깨지면서 뭐지? 하고 이렇게 보게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. 그럼에도 다 잡고 잘 끝내려고 해서 다행이었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저는 이 40포님이 이례적인 일이고 뭐 처음 있는 일 아니셨을까 싶은, 본인이 감정 과잉이 돼버리는 상태를 특히 이런 무대에서 경험하신 거는 정말 환영해요. 네. 40포님은 너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프로페셔널함이 피로 흐르고 있어가지고 본인도 놀랬던 것 같아요. 거기서 그냥 아예 몰입을 해서 정말 그 캐릭터가 돼서 했으면 좋았는데, 이 경험이 40포님께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제가 40포 참가자 진짜 많이 봤었는데 오랫동안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했거든요. 한 번만 제대로 감정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터질 줄은 몰랐어요. 너무 터졌어. 너무 터졌네요 오늘. 자, 33호 가수님의 무대를 만나보고 판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죄송해요. 아, 진짜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.